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자, 오늘 EN셀이 다시 한번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장중에 마이너스 9%대까지 주가가 좀 빠졌다가요. 다시 플러스 4%대까지 고점을 높였다가 다시 빼버리는 자,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자, 어제 우리가 마이너스 18%까지 조정을 줬잖아요. 깊게. 자, 그러면서 뭐가 들어왔죠?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자, EN셀이 워낙에 지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금 저가에서 매수세가 지금 붙게 되는데 지금의 이 오늘의 이 주가 변동성이 자, 어제 들어왔던 이 매수세를 한번더 털어버리는 자,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EN셀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흐름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지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해요. 자, 한번 조정을 주기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조정 주는 이런 구간에서 여기서 주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제대로 수익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제대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 EN셀 가지고 있는 자료들, 그다음에 정보들, 그리고 이슈들, 이 수익을 얼마나 좀 끌고 갈수 있는지 이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셔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시고 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더 많은 EN셀 주주님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될 수 있도록 자, 구독 좋아요 꾹꾹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또 선물로 여러분들 보답을 드릴게요. 약속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EN셀 같은 경우에 이제 상장을 8월 23일 날 했고요.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상한가도 세 번이나 말아 올렸고 그러면서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수 있는 지금 이슈와 일정들도 지금 크게 기다려지고 있는데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자, 이 조정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인데 자, 우리가 일정이 지금 정해져 있는 종목들은요. 매매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버티고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일정이 없다라고 하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감으로 예상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ENSI 같은 경우에 일정 매매가 가능해요. 한번 뉴스를 보실까요? 자, 보면, 자,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입법을 신속 처리하겠다. 그래서 다음 주 표결이 전망이 된다라고 뉴스가 나오죠. 자, 패스트 트랙으로 지금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3일에서 13일 중에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부터 해서 다음 주인데, 벌써 이번 주에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에도 표결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생각보다 시장에 그죠? 시장에서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크게 급등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생물보안법이랑 ENC랑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죠. 그죠? 자, 일단은 이 법안이 중국 바이오 기업들 지금 제한을 시장에서 좀 퇴출을 하게끔 만드는 이 법안인데요. 자, 바이오 보세요.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미국 생물보안법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다음 주 표결될 전망이다.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K바이오가 수혜를 지금 갖게 되는데 그중에 가장 큰 수혜가 바로 CDMO 그룹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자, 지금 우시바이오, 중국의 우시바이오, 우시그룹이 지금 급락을 하면서 나락을 갔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 수혜를 가져가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이미 매출이 올해만 해도 자, 4조 원이 넘어갈 거라고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역대급 매출이죠. 자, 그런 과정에서 자, 지금 엮여 있는 게 EN셀이에요. 자, EN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엮이냐면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바이오 기업이고요. 여기에 CDMO에 엮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삼성이 지분을 갖고 있죠. 여기에 또 어떻게 되죠? 이번에 생물보안법. 이렇게 되는데, 자, 삼성이 지분을 갖고 있는데, 최대 주주로 올라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과거에, 자, 우리가 23년도에 삼성이 자, 지분을 투자했던 게 뭐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이 자, 3천억 정도 됐습니다. 자, 그랬던 종목이 얼마나 갔어요? 자, 3조 원까지 10배 상승했어요. 그죠?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레인보우. 그래서 지금 삼성 로보틱스로 지금 사명까지 변경을 자, 지금 바꾸려고 예상을 하는데, 자, 이 부분이었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주가 상승이요. 자, 24만 2천 원까지 끝내주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단기간에 자, 주가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내려오나요? 잘안 내려오죠. 계속해서 지금 시총, 자, 2조 7천억 원.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 2조 7천억 원의 매침 시총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삼성이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 지금 ESL도 마찬가지예요. 자 삼성재단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삼성서울병원 출신의 장종욱 교수가 지금 이 창업한 바이오 벤처고요. 또 삼성 관련해서 지금 이 유전병이죠. 유전 희귀병 관련해서 계속 치료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삼성에서 지금 중요하게 투자를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자, 이번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자, CDMO 관련해서 자, 최대 주주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전망이 있는 이 근거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이따 같이 공유 드릴 테니까요. 이거 꼭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생물보안법이 패스트트랙으로 표결이 돼서 자, 지금 통과가 이제 되어지면 자, 이제부터 시작인데 자, 주가는 다시 급등을 하면서요. 자, 45,800원 돌파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미 한번 신고가를 뛰어넘었죠. 여기가 신고가인데 자, 신고가를 한번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 구간을.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서 한번 주가를 쭉 빼버리고 그리고 나서 주가를 올렸죠. 그리고 다시 조정을 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급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패턴인데 자, 이게 신규 상장주 신고가 패턴입니다. 자, 신고가를 뛰어넘으면서 신규 상장주가 전에 있던 고점을 뛰어넘으면서 신고가로 가는 패턴. 자, 그랬을 때 보통 4배에서 6배 상승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이게 글로벌 이슈다 그러면 자, 더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ENCL이 여기서 충분히 더 갈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자, 이 구간에서 누가 물량을 받았냐입니다. 자, 보세요. 자, ENCL 우리가 지금 투자자별 이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23일날 상장을 했죠. 자, 상장을 할 때 자, 개인 투자자가 다 물량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외인과 기관은 다 싹 다 던졌죠. 이 말은 뭐냐면요. 자, 공모가가 15,300원이었어요. 자, 그런데 자, 45,800원까지 거의 몇 배 갔어요? 자, 3배 갔죠. 자, 3배 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물량을 잡고 있었던 세력 지금 기관과 외인들은 자, 물량 차익 실현을 다 던져 버렸고요. 공모 받은 물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개인이 받았는데 이 받은 거는 자, 개인으로 표시되지만 이게 일반 개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 개미들이 아닙니다. 자, 보통 개인들이요. 이렇게 주가 빠질 때 자, 이런 식으로 빠질 때 이거 물량 싹 다 못 받습니다. 보통 개미들은 물량이 때 내려갈 때 같이 던지고요. 올라갈 때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빠지는 거를 자, 확신을 잡고 대놓고 물량을 다 받아갔다라는 게 지금 일반 개인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첫날에 매물대가 거래량이 터진 게 거래 대금만 1조 4천억 원이 터졌어요. 첫날에. 자, 그랬는데 이거를 지금 개인이 일반이 다 받았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세력이 지금 물량을 첫날 올렸다가 빼면서 다 받았다는 건데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 말이 세력들이 물량을 받았다는 말에 훨씬 더 이 근거가 신빙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갈 때도 세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죠. 상한가 그다음에 상한가 이날은 좀 풀리긴 했지만 결국엔 상한가를 세 번이나 지금 말아 올리는 모습인데 자 일반적으로 상한가 한 번을 가서 안착을 시키기도 쉽지 않아요. 이거는 절대 개인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상한가를 만드는 거, 그리고 지금 이 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거, 그리고 이런 역대급 거래대금을 터뜨리는 거, 다 이런 거는 개미들이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러면 누가요? 세력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세력이 키를 잡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세력들이 다 이탈을 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탈한 흔적이 없죠. 그래서 지금 세력들이 이탈을 하려고 하면, 여기서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자, 몇 배를 더 올려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3배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3배 이상. 그래서 지금 3배에서 자, 6배까지도 지금 바라볼 수 있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좀 안 되죠. 2,819억인데 자, 3배 가더라도요. 한 9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자, 1조 원이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에서 지금 최대 주주로 만약에 등극을 한다라고 하면 자, 무조건 조 단위로 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다시 한번 자 24년도 하반기를 지금 이끌어갈 바이오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ENCL 지금 이렇게 주가 조정 줄 때가 엄청난 기회예요. 자 엄청난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요. 자 어제보다 오늘이
지수가 훨씬 안 좋죠. 그런데 어제 급락했는데 오늘 어제보다 덜 빠지죠. 원래 맘먹으면 오늘 더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명분이 좋잖아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흔드는 것뿐이지 여기서 아예 더 빼버릴 생각은 없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심약한 개미들, 자, 털릴 사람 다 털리고 나서 지금 주가 올라갈 때 정말 크게 갈 텐데 이때 우리가 털리면 안 되겠고요. 또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짧게 수익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계좌 여기서 두 배, 세 배는 무조건 늘려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 판단이 좀안 서신다라고 하면요. 자, 여기로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ENSL 할때 셀이라고 문자를 한번 주세요. 자,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정보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전에 있었던 분석할 만한 차트도 마땅히 없죠. 그죠? 너무 짧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판단이 안 서실 수 있는데, 제가 치열하게, 자, ENSL 관련해서 정보를 취합을 했고요. 분석을 하고, 이게 왜 조단위로 갈 수밖에 없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 드릴 테니까요. 꼭 확인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셀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타점이랑 자료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을 드렸고요. 제 선물을 지금 보내드린다고 약속을 앞서 했는데, 자, 이걸 보내드릴 거예요. 제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리는데, 자, 주식 구세주 뒷종목이라고 해서 지금 목표 수익률이 40에서 60%, 보유 기간은 5거래일만 보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세력주인데요. 저희가 세력주 관련해서 포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슈가 있고 재료가 있을 때 세력들이 보통 지금 키를 잡고 딱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자, 앞서서 말한 대로 자, 일정이 있을 때 우리가 매매가 좀 편해집니다. 그래서 뉴스가 이제 곧 나올 건데 자, 워낙에 이슈가 크다 보니까요. 자, 무조건 상한가 한방 간다라고 좀 보여지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한가를 한번 가면요. 30%죠. 그죠? 그리고 다음날, 만약 2연상 간다라고 하면 2연상도 갈수 있습니다. 또 30%. 그래서 10에서 30%는 추가로 상승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소 40에서 60%라고 제가 목표 수익률을 여기다가 설명을 해놨고요. 보유 기간은 5일 동안 안에 무조건 이 수익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바쁘셔가지고 좀 눌림목 자영업자분들 직장인분들 눌림목 매매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번 세력주 눌림목 매매 반드시 해보시길 바라고요. 구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요거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래는 지금 왜 뒷종목이라고 얘기했냐면 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혼자 수익을 보려고 했어요. 한 5천 정도 투자를 해서 태워서 여기서 지금 한 3천만 원 수익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지금 9월 달에 추석이 있잖아요. 명절 앞두고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자금을 좀 많이 융통을 하셔야 될것 같고, 또 명절 앞두고 시장이 좀안 좋아요. 안 좋단 말이에요. 명절 앞두고. 그래서 매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미 수익을 좀볼수 있을 때좀 빨리 좀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함께 좀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해보실 분들은 구라고 문자 주세요. 구.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세력주 드린 것 중에서 이제 셀리드라고 되게 성공한 사례가 있었는데 자, 두 번의 타점 둘다 맞았죠. 자, 이때 세력주라고 해서 저희가 이때 포착을 했어요. 자, 3연상을 가면서 이건 무조건 세력이다라고 우리가 이때 인식을 했고요. 여기에 플러스 자, 코로나 치료제로 엮으면서 자, 이거 무조건 새걸 겁니다. 새걸 갈 겁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랬더니 바닥에서 자, 10배 상승했습니다. 자, 10배 상승하는 과정에서 두 번의 눌림을 주면서 자, 우리가 여기서 타점을 잡았는데 자, 첫 번째 올라갈 때370% 올라갈 때 잡지 말고 눌릴 때첫 조정줄 때 무조건 잡으라고 말씀드렸죠. 4,400원 이하에서 자, 이틀 동안 매수기 해주고 170% 올랐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22% 눌러주고 5,900원 이하에서 3일 동안 매수기 해주고 300%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워낙에 상승폭이 커서 정말 수익 많이 보셨고요. 뭐100% 이상 수익 보셨던 분들 정말 많았죠. 그래서 셀리드 관련해서 기억이 좋으실 텐데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이 세력주, 제가 목표 수익률 40에서 60% 보유 기간은 자, 5거래일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쁘셔서 못하셨던 분들, 또 사업하시느라고 못하셨던 분들, 세력주 눌림목 매매 이번에 반드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요거 같이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ENSL 관련해서는 셀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같이 주시면 되겠죠. 같이 하실 분들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구독과 이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채널이 성장하고 저도 유튜버로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셔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대한 활용하셔서 수익 많이 가져가시길 계속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